좋아요, 구독! 하모닉 각도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이 각도를 왜 사용하느냐? 왜 사용하느냐? 하모닉 이론에서 각도를 왜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면 하모닉 이론의 근간이 된 여러 가지 이론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가 기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구조학,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하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구조학은 이제 주로 파동을 이용한 학문들을 얘기해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이런 구조학적인 바탕이 되는 학문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기하학이라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관련 그런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기하학 쪽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겐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겐 선생님 아시나요? 겐 또는 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겐 또는 간, GANN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간이다 또는 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 하면 꼭 여기에 있는 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겐 선생님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의 겐 이론을 바탕으로 하모닉 이론 자체가 근간을 잡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하학 그리고 각도가 의미 있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겐 이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윌리엄 겐은 미래의 저항과 지지 영역으로 역사적인 저점과 고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 겐 선생님이 기하학을 이용한 그런 분석에 굉장히 뜻을 많이 세우신 분인데 이 분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 어떤 각도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시간과 가격을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시간 요소와 가격 요소를 직사각형과 기하학적 각도라는 분석 틀에 의해서 추세를 분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딩 뷰에도 이 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세로 툴을 이용하면 겐의 기하학적인 그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이라고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시나요?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 박스, 간 스퀘어, 픽스트, 간 스퀘어, 간펜 이게 다 그 겐 선생님이에요. 제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간이라고 될 수도 있고 겐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픽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간 박스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이제 사각형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간 스퀘어, 픽스트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가 고정이 되어서 정사각형으로만 움직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 지점에 뭐 의미 있게 지금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데 이 스퀘어 픽스 같은 경우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간 스퀘어도 그렇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 박스. 그래서 이 겐 선생님의 어떤 분석 도구 틀은 사각형을 기본 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각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45도, 뭐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간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도로 뭐 몇 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데에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놓게 되면 여기 기본 여기가 1-1 1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2-1 3-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1인 것을 보면 90도의 반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뭔가 1 더하기 1은 뭔가 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프린트 물로 가볼게요. 자, 방금 보셨듯이 1대 1이 되는 자리, 여기가 이제 45도라는 거예요. 45도. 45도. 1대 1이 되는 자리. 그래서 이 개는 45도를 기본 숫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45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하모닉에서 그래서 이 겐 선생님의 이론을 어떤 뜻을 약간 받들고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기본 추세선 각도를 45도 기울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반전을 보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중간을 가름짓는 게 바로 이 45도 기울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 반전이 되었다. 여기서 반전이 되는 지점이다.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45도 이상은 미니멈으로 그 이상 주어야 뭔가 추세가 좀 좋게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이 45도고 얘 좀 좋은데 추세 좀 좋은데 지금 상승의 힘 좀 받나 본데 라고 할 때에는 60도를 봅니다. 그럼 그러면 다른 말로 3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0도 정도로 되면 이제 좀 반전이 시원찮네.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네. 좀 시원찮네. 30도면 좀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반전할 때 가장 기본은 45도 정도는 가야 좋다. 그리고 더 좋으려면 60도 기울기는 이상은 주면 좋다. 그리고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30도보다 기울기가 안 좋을 때 그거는 30보다 안 좋으면 좀 기울기가 안 좋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조금 설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대응의 틀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설명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알트코인 차트예요. 멀티버스 X라고 하는 차트이고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하모닉 패턴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래 왼쪽에 있는 저점 대비해서 눌림목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의 가장 기본은 눌림목 자리를 찾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볼 때 기울기 추세 각을 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세로 툴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도구함을 여시면 여기에 추세 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추세 각을 꺼내어서 각도를 바닥 대비해서 얘가 기울기를 얼마나 주느냐를 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52도였잖아요. 근데 차트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늘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트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의 전제는 보통 기본 기울기를 측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봉 3개, 만약에 조금 더 큰 시간 프레임으로 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봉 3개를 봤을 때 얘가 한 40도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5도 정도의 기울기는 얘가 추세 이후로 반전을 되게 정석적으로 무난하게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여기를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현재 기울기를 많이 낮춘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현재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이내 다시 회복을 했지만요.
이내 다시 회복을 했지만 처음에 좋던 기울기를 여기에서 한번 낮췄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살펴볼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낮다 그래서 반전이 미약한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좋다 그래서 힘이 좋아서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최소한의 어떤 손실과 이익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언제나 대응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크게 홈런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상품이고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 코인계에서는 지수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예를 들면 뭐 S&P 주식들의 주식 인덱스인 S&P 이런 거에 비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크면 알트는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하모닉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비 패턴이 나왔어요. 이 패턴은 워낙에 유명한 하모닉 패턴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기울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거의 60도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지속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홈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최근 나온 AB는 CD 패턴으로도 이 추세각을 잴 수가 있고 현재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승 추세의 채널 하단에 하락 추세의 채널 하단부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된 이런 패턴은 굉장히 좋은 패턴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추세각을 재면 AB는 CD 패턴이 형성되고 나서 기울기가 여기도 거의 60도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반전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각도론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반전과 반응을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과 전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시정지였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시간론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각도론이에요. 언제까지나 얘네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터미널바를 확인한다든지 PRG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것 그리고 그 관찰한 이후에 관리 단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돌아설 때까지 그때까지 꼭 여러 가지 전략들을 대응 전략을 다 총동원을 하셔서 꼭 잘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